안녕하세요.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검색창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미프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습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인데요. 헌법 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위헌 결정입니다. 조금 어렵죠? 법률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만약에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부의 개정안과 의료계, 여성계, 종교계 등 여러 단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한알마는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임신 중절 약물인 미프진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미프진은 유산유도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안전성을 검증받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7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프진 말고도 미페프렉스 등 회사마다 다른 제품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약의 성분은 미페프리스톤입니다.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초기에 내막의 발달을 도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황체 호르몬인데요. 이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궁 내막을 파괴해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임신 중절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미페프리스톤으로 분리시킨 수정체를 미소프로스톨로 자궁 내막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몸 밖으로 수정체를 내보내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 설명서와 WHO에서 권하는 복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모든 과정은 전문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을 복용해도 되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두 번째, 복용해도 된다는 진단이 나오면 전문의의 관리 감독하에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다시 방문하여 미소프로스톨을 먹습니다. 세 번째, 경과를 지켜보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임신 중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아야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수정체가 남아있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극히 일부는 한 달 이상의 출혈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이 미프진은 WHO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전문의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한 약이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절대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식 의약품으로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전문의와 꼭 함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처럼 약물의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전문의의 관리하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 중절을 해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을 찾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태 수술이나 임신 중절을 위한 약물의 복용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후에도 반드시 전문의를 먼저 방문하고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과 인권 또한 소중합니다. 다양한 입장과 의견 모두 아우르는 신중하고 좋은 개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더불어 올바르고 효율적인 성교육과 피임에 관한 인식 개선도 같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알만에서 함께 할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더 공부해서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